이 장에서는 리눅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GNU나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NU는 그 리차드 스톨만이 그 1983년에 처음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그 구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즉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의 약자를 따서 구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GNU의 목표는 그 유닉스하고 완벽하게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인데요. 그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은 그 1985년 마찬가지로 리차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여기서는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몇 가지로 정의를 놨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목적이든 그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는 유료 또는 무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개작한 프로그램은 배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리차드 스톨만의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학습하고, 개작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근데 이때 그 자유라는 용어에는 금전적인 측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즉 자유 소프트웨어는 유료로 판매가 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세 번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가 그이 금전상으로 유료로 판매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많이 생김으로써 저 1998년 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보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더 맞지 않는가라는 이유로 명칭을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바꾸면서 자유가 가진 무료라는 의미를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리눅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NU GPL입니다. 이것은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그 GPL 코드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그 GPL이 되게 됩니다. 역시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파는 거는 관계없지만, 반드시 그 GPL이라고 정의된 소스 코드는 무료로 전체 소스가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저작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GNU GPL은 다른 라이센스보다는 좀 강력한 라이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소스 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형태, 즉, 유료든 무료든, 그게 일부든 전부든, 반드시 외부에서 공포 배포할 때는 전체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개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두 번째, GNU LGPL이라는 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GPL이 너무 좀 강한 저작권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면, 요거를 조금 훨씬 완화시킨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PL은 만약에 이제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는 이용하여 개발할 경우,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소스코드를 적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전체를 오픈하던 그 GPL보다는 조금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LGPL 코드는 사용했으면 그 소스 코드를 명시하지 않아도 사용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는 오픈하지 않아도 어디서 무슨 코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BSD 라이센스인데 이거는 이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긴 한데 공개 코드 의무도 없고 그좀 상용 상업적인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버클리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아무나 그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거는 제한 없이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치 라이센스입니다. 이거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센스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누구든 다운받아 부분 또는 전체를 개인적이거나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재배포 시에는 원본 소스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즉 어찌됐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소스 코드든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작자의 명칭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이 아파치 라이센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MIT 라이센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돕기 위해서 개발된 허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는 소스코드의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은 반드시 오픈소스로 배포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GNU가 엄격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MIT 라이센스는 좀 많이 풀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라이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MPL입니다. 이거는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인데요. 소스 코드와 실행 화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2차 소스 코드는 MPL로 공개되고 원작자에게 이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만 실행 화일은 독점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배포할 수 있고 독점 라이센스로 배포할 수 있고 그 사용한 MPL 소프트웨어와 수정한 MPL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 의무만 갖지며 별도의 실행 화일의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